네, 안녕하세요, 리비리입니다. 자, 이제 덜도 말고 뭐하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바로 그냥 이제 부캐 키우자. 이도저도 하지 말고 그냥 바로 그냥 부캐 육성을 달리는 거. 얘 예, 하면은 이제 경험식 등량 432면은 그리고 어 잠깐 이제 몸부리치 갈 수 있지 않나? 이펙트 클리어 리뷰를 TP 쿨타임 아 유니온 레벨 활성 연동부터 해야 돼 이거 어 몸부리치 1일 퀘스트 나왔다 오케이 아 몸부리치는 그냥 아이템 드랍도 아니고 그냥 몬스터 사냥이에요 야 레벨 올라가는 것 봐라 지금 부캐로 육성 중인데 레벨 42따리가 어딜 감히 몸부리치 사냥하고 하잖아 솔직히 이 게임은 내 캐릭터 레벨을 중요하지 않고 유니온 레벨에 따라서 진행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 다음 지역은 레벨 이자 몇이지? 3500? 와 갑자기 폭등이야 몸부리치 1일 퀘스트 보상은 극성비 2개 사냥꾼의 대형 주머니 같은 것도 나오고 경험치 좀 더 올려볼까? 잠깐만 그러면은 어 몬스터파크 물약이 없네 씨 갔다 와야겠다 아니다 여기 지금 경험치 70% 증가가 이미 여기 들어있으니까 먹을 거 그다음에 회복 몸부리치 아 템 어디다 아 맞다 이제 포션을 그냥 바로 그냥 우클릭해서 먹는 용도로 바뀌었어 포션을 꾹 누르면은 아삭아삭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우클릭해서 그냥 바로 소모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잠깐만 야 씨 포션 지속 시간 왜 이렇게 짧아 싫어하냐 저거 그만 저거 시간 안 돼 다른 효과도 좀 받을게요 아니 또 골드 효과가 또 0으로 나오네 아 진짜 이거 어떻게 저거 수정을 해야 되냐 진짜 저 강화를 한번 한 상태였는데 왜 강화가 반영이 안 되지? 이건 강화를 하면 의미가 없잖아 와 나 딜 왜 이렇게 떨어졌어 아야 이거 신궁 상태로 해가지고 이것도 딜 확 떨어졌네 이거 근데 원래 저게 정상이긴 한데 지금 버그 악용인데 그러면 이걸 버그를 수정하면 되지 않을까 싶을 수 있는데
아니야, 이거는 진짜 이건 건드릴 수가 없어. 너무 옛날 코드라서. 저 예전에 못 고친다고 했던 토드랑 마찬가지로 코드가 너무 노후화돼서 이거 수정하려면은 진짜 빡세요. 이렇게 하면 직업은 변경이 되는데 데미지도 1인데 실제로 들어가는 데미지는 1이 아니야. 그냥 결국 버그예요. 버그인데 고칠 수가 없다. 잠깐만, 내가 몸부리지를 왜 사용하고 있는 거지? 근데 몸부리지에서 사용해봤자 이득이 뭐가 있다고? 그냥 에스페라에서 사는 게 훨씬 낫겠는데, 이거? 여긴 지금 드랍템이 안 나와가지고 ESP 쿠폰을 못 얻는데 내가 여기서 왜 사용하고 있는 거지? 이거 나오는 것 때문에? 아닌데, 이거는 크게 가치가 없는데. 때리기가 대신 이게 이런 작은 몬스터를 비교적 쉽게 빨리 잡을 수 있어. 가까이 있으면 얘가 막 순간이동해가지고 힘든데 멀리 있으면 일단 나한테 달려온단 말이야. 달려오는 동안 에임을 좀 더 빨리 잡을 수가 있어. 됐다. 패스 파인더. 근데 쿨타임이 없었으면은 몬스터를 어마어마하게 스폰할 수가 있어가지고 있긴 있어야 돼. 근데 내 레벨에 맞게 쿨타임이 걸려야 되는 것 같아요. 이동 속도가 빨라진 게 도움이 꽤 된다. 얘들 거의 안 맞고 돌아다닐 수 있도록 내가 엄청나게 빨리 돌아다니니까.
이게 있긴 뭐 이렇게 많이 생겼거든. 아, 나이씨. 내 그냥 애초에 내 에임 자체가 뭔지라 진짜. 이쯤되면 에스페라 얼마나 잡았는지 한번 좀 봐도 될까? 747마리. 와, 거의 내 군생활 수준이야. 아, 아니구나. 더 많구나. 내가 군생활을 637일 했으니까. 아, 얘네들 잡으면서 레벨 또 50 찍었네. 바닐라 레벨도 오르고, 맞고, 아니, 메이플 레벨도 오르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두 번 더 해야 된다. 지금 캐릭터 슬롯을 총 4개 늘려놨고, 지금 이게 두 번째이기 때문에. 저 레벨 때는 이걸로 레벨업해야 돼. 왜냐면 ESP 쿠폰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한 번을 사용할 수 있는 개수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래도 이거 상향된 거예요. 원래 사용 개수 하루에 100개였어. 처음에 무슨 생각으로 무슨 약을 하셨길래 그런 생각을 하셨어. 레벨 100이다. 점점 정신이 멍해진다. 이러면 안 되는데. 와, 인벤 꽉 찼네. 와, 나 진짜 어쩐지 아이템을 잘 흡수를 안 하더라. 잠깐, 마을 좀 갔다 와야겠다. 마을? 마을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데, 일단 신발부터 처분하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